안녕하세요. 소요문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샤프 펜슬이라고 부르는 메커니컬 펜슬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요. 저는 여기에 색깔 있는 리드를 껴가지고 가끔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굵기대로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탐보 모노 지우개인데 아주 끝에 이렇게 샤프합니다. 잘 지워져서 좋아하고요. 이거는 0.3mm 그리고 여기서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는 0.5mm 이렇게 두 개는 0.7mm, 0.9mm 그리고 2mm짜리 리드 홀더에 끼워 쓰는 거고요. 이거는 스타빌로로 기억하는데 이거는 3.15mm 제일 두꺼운 리드 홀더 펜슬입니다. 0.3mm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0.3mm고요. 유니 크루토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0.3mm인데요. 이거는 스테들라예요. 스펠링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아, 이 빠졌어요. 스테들러. 92503. 엄청 가늘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유니에서 나온 건데요. 이건 되게 두꺼워서 그립감이 좀 좋은 편이고 다 실리콘 그렇게 커버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잡았을 때 좋아요. 이거는 0.5mm인데요.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사실 이거 펜텔인데요. 이상하게 이건 되게 옛날 디자인인데 이렇게 배럴 스타일로 되어 있고 무슨 딱히 무슨 그립에 이렇게 뭐 실리콘이나 메탈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저의 손에는 잘 맞아가지고 제가 이거 제일 좋아하고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요거 0.5mm 세 개에다가 0.9mm 해가지고 저는 4개 가지고 있습니다. 0.5mm. 요거에 칼라 리드가 껴져 있네요. 펜텔은 일본 브랜드예요. 아시겠지만. 이건 초록색 껴져 있는데요. 이 컬러 리드가 색연필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연필인데 색이 들어있는 그래피트의 그 흑연신 같은 그런 보송보송한 느낌이라서 제가 좋아해요. 그리고 또 이거는 미국 브랜드 알빈이라는 건데요. 주로 제도용품이나 뭐 미술용품 그런 거 많이 나오는 브랜드예요. 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요거는 저중심 설계랍니다. 이 앞에 이게 지금 메탈로 되어 있어서 무게가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글씨 쓰기가 편하다고 해요. 이것도 일본 거 제 기억엔 펜텔인 것 같고요. 보라색 심이 끼워져 있네요. 제가 오늘 이걸 지금 손으로 들고 쓰고 있어가지고요.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요거는 펜텔에서 나온 저중심 설계고요. 가격이 이 요것과 더불어 상당히 하는 메커니컬 펜슬입니다. 이것도 칼라심이 껴져 있어요. 으악, 심이 없네요. 못 써보겠다. 그러고, 요거는, 요,
이것도 크루토가 0.5mm, 아까 0.3mm 중에 똑같은 게 있었죠? 이거는 빨간색인가 봐요. 유니 크루토가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비싼 중에 워너버 비싼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것도 유니 크루토가. 이것도 이 앞에 부분이 전부 다 메탈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무게가 쏠려요. 가격대가 한 15불에서 20불 사이였던 것 같아요. 기억에. 제가 너무 많이 사다 보니 가격을 다 기억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똑같은 아까 보여드린 똑같은 그 툴인데요. 이건 0.7mm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립감이 좋고 두껍고 길어서 쓰기에 좀 편해요. 그리고 뒷부분에 여기에 이렇게 돌리면요 지우개가 쏙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올스킨 0.7mm예요. 이것도 뭐 값은 좀 하는 편인데 선물 받은 것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소리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는 0.9mm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까 똑같이 그 펜텔이고요. 사실 0.9mm 정도면은 연필이랑 비슷한데요. 그 우든 펜슬과 비슷한데요. 왜 이거를 쓰냐면 이건 두께가 일정하잖아요. 계속 써도.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자주 쓰는 메카니컬 펜슬이에요. 이거는 이제 유저얼 이렇게 지우개가 뒷부분에 돼 있죠. 그리고 요것도 제가 가진 비싼 펜슬 중에 하나입니다. 언뜻 보면요 여기 0.3mm랑 되게 비슷한데요. 이 스테들러는 이 앞부분이 실리콘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무겁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앞부분이 이렇게 다 메탈로 돼 있어서 앞으로 무게가 쏠리게 되어 있고요. 뒤에 이렇게 넘버가 크게 마크가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개 갖고 있을 때는 일일이 써보지 않아도 이제 두께를 알 수 있죠. 그다음 페이버 카스텔이고요. 2mm짜리 심이 들어있어요. 아마 투비일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됐죠? 요건 지금 다 2mm짜리고요.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두꺼운 건 이거 스테빌론데 속에 들어간 심은 5B에 3.15mm짜리예요. 엄청 두껍습니다. 게다가 5B예요. 엄청 두껍죠. 이거는 제가 그림 그릴 때 썼던 거예요. 롤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일젠데 야마모토 무슨 브랜드고 니지 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